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유튜브를 처음에 이런 컨텐츠로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는 돈에 관련된 투자, 금융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하려고 했었고요. 실패하신 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봤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이고, 무작정 제가 힘들었었던 그런 과거 일들만 얘기해서는 절대 구독자가 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두개딱 찍고 올려보고 나서는 금방 포기를 했었죠. 사실 그때 포기를 하고 나서는 물론 컨텐츠도 문제였지만 뭐 올리는 과정, 편집 과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전혀 몰랐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를 하고 한동안 쉬다가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 장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이 장사 컨텐츠입니다. 저는 장사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죠.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고 제가 직접 개인 창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했었죠. 그리고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금 노력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마진율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살아남은 케이스인데 앞으로는 모르죠. 제가 이렇게 가다가 또 망할 수도 있고 또더 버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흥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장사가 훨씬 더 재밌어요. 저도 슬럼프를 많이 겪거든요. 장사를 하다 보면 슬럼프를 굉장히 많이 겪는데 그때마다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장사가 훨씬 더 재미있고 하루하루 장사를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오늘은 장사하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생길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자다가도 댓글을 보면은 잠이 벌떡 깨서 답글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메일로 문의해주시는 분들 제가 정성스럽게 다 답변을 보내드렸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으로 만족을 시켜드릴 순 없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잘 알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장사 컨텐츠에 관련해서 계속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술집이지만 저도 이제 이 판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장사, 뭐큰 카테고리로는 자영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장에서 손님분들이 늦게까지 안 가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을 하려고 삼각대에 올려서 찍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꾸 쳐다보고 상황 자체가 촬영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녹음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장사와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